이 정도 되는 빵인데 한 줄에 0.4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원, 6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한 줄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슈퍼마켓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운영을 극도로 효율화한 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알디라고 하는 슈퍼마켓 체인 앞인데요. 미국에선 다양한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월마트를 기준으로 하면 월마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면서 식품보다는 공산품 위주로 판매하는 타겟도 있고요. 스탑앤샵이라든지 샵라이트 같은 동네 중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알디도 중형 마트 중에 한 곳인데요. 명확한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다른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초저가 마트를 지향하는데요. 얼마나 저렴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디마트는 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쿼터 달러를 넣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귤이 한 망에, 이 같은 한 망에 파운드당 1.20달러입니다. 다 합쳐서 3.6달러. 제가 여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들렸던 한 마트에서는 귤이 한 망에 가장 저렴했던 가격이 1.79달러.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마도 알디에서 가장 사람들이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마 이 식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식빵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이 정도 되는 빵인데 한 줄에 0.4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원, 6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한 줄에. 다른 마트에서 제가 금방 확인한 바는 1.29달러. 지금 약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12개짜리 계란이 한 판에 2.32달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슈퍼마켓에서는 2.99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약 여기가 한 70센트 정도 저렴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를 한번 볼 텐데요. 우유가 하프 갤런이라고 불리는 단위인데 2.17달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옆에 마트에서는 3.09달러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갤런짜리 큰 우유가 있죠. 이 1갤런 우유는 3.48인데 다른 마트에서는 4.59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 알디의 가격이 3분의 1, 다른 마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걸 알 수 있고 작게라도 20, 30% 이상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뚜렷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알디 매장 수는 미국에선 1,300개 정도 됐는데요. 2024년 현재 한 2,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한 천여 곳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그 동북부,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주로 운영하는 마트 체인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0개의 매장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월마트 그리고 크로거라는 슈퍼마켓 체인에 이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미국 3대 슈퍼마켓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초저가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슈퍼마켓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운영을 극도로 효율화한 데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카트를 25센트짜리 동전으로 꺼내는 시스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마트는 미국에서 지금은 현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알디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인데요. 만약에 고객들이 자기 돈을 넣고 카트를 꺼낸다면 동전을 반환받기 위해서 스스로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곳에 카트를 놔두면 직원들이 그 카트를 수거를 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알디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고객들이 동전을 받기 위해 모두 제자리에 갖다 주니까요. 거기서 인력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을 보시면 정육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통상적인 미국의 마트들은 이런 정육 코너와 해산물 코너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는 정육 코너와 해산물 옆에는 직접 마트에서 운영을 하는 해산물 담당, 정육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디는 공장에서 손질된 고기를 받아와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런 직접 고용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알디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인데요. 통상 슈퍼마켓들은 계산대 주변에 반품이나 교환을 도와주는 고객센터들이 있는데요. 알디는 없습니다. 반품이나 교환을 원한다면 계산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인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센터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한 명 또는 두 명의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알디에서는 그런 인력도 과감히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대부분의 마트에서 있는 셀프 계산대가 없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둘 경우에 셀프 계산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알디에서는 셀프 계산대 담당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다시 운영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계산이 밀리지 않을까요?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기 위해서 알디에서는 제품 디자인도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알디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의 시리얼인데요. 이 시리얼은 전면을 제외하면 여기 이쪽, 그리고 후면, 옆쪽, 아래쪽 바코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계산을 하는 직원이 제품을 잡으면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든 바로바로 계산을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산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계산의 수를 늘리면서 인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유튜브. 이렇게 구매를 해서 18.52달러, 우리 돈으로 한 3, 4천 되는 2만 5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체감적으로도 저렴하고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직원들이 직접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카트에 담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역시 사실 인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통상 미국에서는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짐을 실을 때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의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산대를 한 레인 더 늘리는 등의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직접 실어주는 것도 인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에 만족한 고객들의 좋은 평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고객 만족지수가 최근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알디의 고객 만족지수는 슈퍼마켓 평균 79점을 상회하는 81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코스트코나 타겟보다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분명히 업계 평균을 넘는다는 점에서는 낮은 가격만으로도 다른 단점을 상쇄한다고 느끼는 고객들이 있는 것이죠. 운영 전략은 알디의 설립 초기부터 이어집니다. 알디는 원래 독일계 마트인데요. 알브레이트 가문의 형제가 설립한 마트입니다. 이 알브레이트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마트가 바로 트레이더 조인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조와 이 알디는 사실 형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알브레이트 형제가 독일에서 알디 컨셉의 슈퍼마켓에 처음 문을 열 당시에는 초저가 컨셉을 위해서 낮으면 조명도 켜지 않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세도 아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발전해서 미국 3대 슈퍼마켓 체인을 노리는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알디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상장으로 남아있는 알짜 비상장 회사인셈이죠. 언제 상장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 알디가 미국이나 유럽의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다른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